노래 잘 불러요? 같이 노래할까요? 함께 불러주실 거죠? 준비됐어요? 네. 쌍절까지 알려드릴게요. 함성 소리가 너무 작아요. 빨간 서충입니다. 와, 아니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좋나요 정말? 너무 예뻐요. 아니 뭐 여기서 노래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 새 앨범 나오고 부산이 처음이에요.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 안겨주실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는 송탈거야 들려드렸죠? 네. 부산은 근데 서울보다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그쵸? 덜 춥죠? 그러면 남 한번 불러볼까? 대신에 일단 우리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쵸? 응원법 한번 좀 할까요? 네. 진짜 쉬워, 진짜 쉬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따따따 안지영 우지은 볼빨간 사춘기 나만봄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신 있어요? 재밌죠? 이따가 힙합 공연 보실 거잖아요. 그 전에 목을 한번 풀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쵸? 아 좋았어.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안지영 우지은 볼빨간 사춘기 근데 여기는 혹시 부산 분들이 많으신가요?
한지영, 꼬지윤, 볼빨간, 사춘기, 나만봄, 이야! 좋습니다. 바로 나만봄 들려드릴게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되게 별 보러 가고 싶고 그러더라. 자, 정일과학대학교 볼빨간 사춘기랑 별 보러 갈래? 별 보러 갈래 들어줄게. 재미없는 사람 기분이 너무 잘 와봐 Your heart was
그런 거예요? 네, 술도 팔아요? 아니요? 아, 건전한 게 좋죠. 맛있는 거 많이 팔아요? 아, 아까 보니까 막 불꽃놀이도 하고 오늘 되게 로맨틱하고 너무 예쁜 분위기의 학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조금 약간 바꿔볼까 해서 우리 그 워홀리 가지고 어때요? 저희가 부산은 이번이 세 번 나오고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워커홀릭도 막 손 흔들고 같이 손 흔들고 손뼉 치고 이렇게 들으면 좀 재밌거든요. 좀 추우면 이렇게 열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잠깐만 예, 좀 올라가 될까요? 분위기 좋은데. 난간에 혹시 계시는 분들 지금 학교 관계자분들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대지 마시고요. 혹시나 예. 난간에 계신 분 조금만 떨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저기 2층에 저기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뭐지 그 시험기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그럼 어쨌든 지금 놀러 왔잖아요. 다 같이 때려치자는 마음으로 오늘만 살자는 마음으로 워커홀릭 들려드릴게요. 야 머리 지금 묶어 안경을 벌써 던져 나 지금 뭐가 났음 짜증이 났음 입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사랑스럽지 않아 She wanna make you happy 마시다 yeah yeah 눈뜩 스쳐진 나가는 아직의 기억 yeah.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내려쳤어야 했는데 yeah.
있지. 망했다가 뽑아야 버린 문자만 가득이 움직인 과부하가 왔음. 시원한 맥주 함께 마시다게 눈택스 찾은 하가는 어지게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었는데 해서 모두 손을 들어 비해 지수 쉽지 않아 청춘하게 베이지 웃음 밖에 나오지 않아 모든 상황에 그 보니 벌써 좀 아쉬우니까 동의과학대에서도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은데 여행 노래 다들 아세요? 여기 한번 불러볼까요? 다 외우고 가겠죠? 아, 좋았어요. 우리 오늘도 한 건 했다. 아자. 자, 여행 들려드릴 텐데요. 일단 마지막 곡이에요. 아셨죠? 일단은 자, 한번 여행을 가볼까요? 이번주 여행 들려드릴게요.
뭐 듣고 싶어요? 어. 뭐.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 아니래, 아니래. 아니야? 엑스소? 엑스소? 나의 사춘기에게. 나의 사춘기에게. 쌀쌀하니까 발라드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네요. 그렇네. 아, 근데 저희가 연말에 또 그 전국투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부산에서 한다, 아이가. 부산에서도 저희가 하거든요, 전국 투어를. 근데 그때 들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르는 것도 좋겠다, 그치? 아, 그러면 어떤 노래 듣고 싶다 했죠, 아까? 노르베이드까지 나와서. 발라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 그러면 너가 추려주세요, 빨리. 지금 1번 바로 앞에 우리 유 들고 계신 분. 유 듣고 싶다. 유 듣고 싶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우리 아까 심술도 나오더라고요. 심술. 다음에 뭐지? 다음은 엑스송? 엑스송 별로 없어. 그게 뭐지? 우주를 줄게? 네. 나의 사춘기에게? 여기 되게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아, 근데 앵콜로 나의 사춘기에게는 오랜만인데? 내가 목요일서밖에 안 불러봤는데 나의 사춘기 한번 부를까요? 아, 그러면 감정 좀 잡고. 아, 근데 바로 뒤에 힙합 무대인데 괜찮으시... 그쵸? 저희가 그냥 잘했죠? 그러면 아, 나 진짜 떨린다. 나의 사춘기에게 불러드릴게요. 진짜로 동의고등학교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나의 사춘기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을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콘서트 가신다고 자, 기회가 된다면 콘서트도 가셔가지고 또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분들 괜찮아요? 제일 앞줄 안 괜찮습니까?